매주마다 할렐루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참 하나님의 복받은 자리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 자리가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 머리 위에 반드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 주부예요. 어머니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에 있죠? 모니에 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 청아 저 파란색 지부 안에서 뭘 했습니까? 야간에 백화점에 가서 부식을 7,200만 원어치 샀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죠? 지금 이런 시장 같은데 동네 마을 조그만 골목 시장 가보세요.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어서 난리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요, 좀 어린애같이 거짓말을 해야지 국민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죠. 뻔히 아는 거짓말을, 백화점에 가서 부식을 샀다, 이런 미친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그런 식으로 농락하려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수준 아니에요. 처먹었으면 처먹었다, 옷을 구입했으면 옷을 구입했다 해야지. 그 카드 내용이 다 뭐예요? 술집에 가서 몇 천만 원, 서재집에 가서 몇 천만 원. 이래서는 안 되죠. 전 정부 같았으면 지금 시민단체들 다 나왔어요. 밝히라고. 왜 대한민국 국민들 보궐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밝히라고 외칩시다. 밝혀라. 또 하나, 이거는 여기 애국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끝날 텐데요. 뭐냐면은 자녀들한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라가 문제라. 여러분, 말해도 씨알이 안 맥히는 여기 부모님들은, 우리 유튜브 있어요. 오늘 이 젊은이들 유튜브나 윤서연 정말 대표의 유튜브 집안에서 크게 연결해서 틀어놓으면요, 방 안에 있던 애들 기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어디서 나오는가. 들어보니까 지금 이 촛불, 이 집단들을 얘기하고 자기네가 배운 역사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쪽이거든요. 아이들이 귀가 열립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역사 유튜브를 틀어놓고 모른 척하고 자녀들한테 들려주면요,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마음 졸이고 돌아왔으면 자연이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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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